반갑습니다. 네. 너무 잘 되셔서 저희도 너무 기뻐요. 네, 더 잘 되고 싶습니다. 화이팅 화이팅. 네, 더 잘 되라고 오신 거 맞죠? 아, 맞아요. 맞아요. 이제 저희 마케팅 열심히 개발한 제품이 네. 잘 팔리지 않아 고민하다 신청하게 된 홍보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으로 뜻밖의 성과를 얻었는데요. 그렇게 모든 걸 이제 시키는 대로 바꾸고 나니까 작년도 대비했을 때 그 몇 개월 사이에 6천만 원 가까운 이제 매출이 상승 온라인 판매로 올랐더라고요. 공공기관이나 교육업 대상으로 이제 다문화나 글로벌 교부를 판매 타겟팅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 또한 이제 요 뭐 중국의 등록 이런 식으로 홍등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검색 키워드를 파악을 했을 때 샵 다문화, 뭐 샵 다문화 초등, 샵 저학년, 샵 DIY, 샵 만들기, 그리고 이제 판매하시는 제품, 샵 홍등 이런 식으로 녹여야 이거의 쇼핑 검색 키워드가 노출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얘를 다문화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네네. 참고해서 한국사 역사계의 아~ 키워드를 좋아요. 이렇게 바꿔서 예, 응용 좋습니다. 네,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그니까 컨설팅뿐만 아니라 제품 사진도 촬영해 주었습니다. 여기 사진 보여드릴게요. 네. 좋고 이제 대표님 네. 하시는 이제 취지나 그런 게 좋으니까 사람이 그 상품이 그 꼬사비 해놓으니까 예쁘네요. 원래 제품이 좋은 거 아닙니까? 이런 사진 한 장도 작은 기업 입장에선 유혹인하게 쓰인답니다. 좋은 결과 만들어서 저희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장이 되고 나면 다시 저희가 또 받았던 만큼 또 사회 환원을 해야 하니 또 받은 만큼 또 성장하는 또 의무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써보세요. 네, 네. 어울릴 것 같아요. 오, 괜찮나요? 오, 완전 예쁘네요. 거울이 없네요. 아쉽네. 예쁘죠?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네. 멋지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.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죠. 하지만 이들은 말합니다. 그건 성장통이라고. 결국 우리는 다 잘 될 거라고.